뛰면서 찬양할게요.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불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제사라기보다는 고사상이에요. 고사상. 고사가 뭐예요? 고사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봤어요? 목사님도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새해 첫날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롭게 가게를 열게 됐는데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비는 거야. 누구한테 비는 거야? 돼지 머리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돼지 콧구멍에도 막 돈 꼽고 막 그렇죠? 돼지 입에다가도 돈 이렇게 막 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요. 이 고사상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만날 때 일인데 아빠가 회사에 가셨는데 회사가 그때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아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회사에서 새해 첫날 회사의 일을 1년 동안의 일을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고사상을 차리더니 전부 직원들 다 나와서 이 고사상에 절을 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고사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돼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혼 낸 다음에 여기 교회 다닌 사람들도 다 절하는데 너는 뭐라고 여기다 절 안 하는 거야? 너는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잘리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해준 이야기야. 목사님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장님 이거는 귀신들한테 절하고 귀신들한테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회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사상을 없애시지요. 네. 그 뒤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장님이 진짜 고사상을 없앴어. 그래? 그럼 고사 지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막 그냥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맨날 지각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으면 사장님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을 거야. 근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다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회사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훨씬 어린 직원들을 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다 고사상에 절하는데 목사님의 아버지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래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절하는 건 잘못된 일이구나 당장 우리가 이걸 없앱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아버지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만 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막 활동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 때 왕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무슨 왕? 아합. 아하가 아니라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자,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전쟁도 잘했어. 그리고 아주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도 막 존경하고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요, 우상을 만들고 곳곳에 신전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거야. 바알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와, 그래, 진짜 엘리야,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군요. 아합 왕이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막 위대한 막 크고 놀라운 막 이런 우상만 더 크게 만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와서 절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열심히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 아직도 여러분 망설이고 있나요? 바알에게 가서 절할지 하나님을 믿을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열심히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아마 사탄 마귀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아마 다 막아버렸던 것 같아. 근데 드디어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합 왕에게 도전을 요청합니다.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십시오. 다 왕이 불러왔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이고 이제 산 위에 갈멜산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서 탁 섰어요. 무슨 제안을 했을까? 무슨 제안을 했을까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가 여기다가 불을 내릴 것인지 내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 1대 450이야. 1대 450. 네, 1대 450인데요. 이거는요, 숫자로는 1과 450이지만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겠지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뭐 주문을 외웠는지 막 뭐 내려주셔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바알이시여, 막 우리 TV에서 나오는 그 무속인들이 막 구슬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네,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조용한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크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당신들이 믿는 바알신이 지금 잠깐 잠이라도 자는 것 같소. 더 크게 기도해야지. 자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깰지도 모르겠지.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막 뛰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와다다다다다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리고 얼만큼 열심히 기도했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칼로 막 몸을 그으면서까지 막 피가 나오는데 칼로 몸을 그으면서까지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막 기도를 했어요. 제단에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이제 엘리야가 반격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잘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뭘 봤어요?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야. 어?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 거기다 막 물을 들이붓네? 한 번만 붓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봤어요? 세 번이나 봤어요. 세 번이나 막. 그 옆에 제단 옆에 이렇게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을 많이 갖다 부었어. 어이 어떡하지? 불이 내려와도 제물에 불이 안 붙게 생겼네? 네? 엘리야가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십시오. 저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쾅 하고 떨어졌어요. 불이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불이 떨어지면서 그 옆에 부어놓았던 그 고랑에 찰랑찰랑했던 물까지 다 타버렸어요. 제단에 제물도 타고 돌도 타고 흙도 타고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랐겠죠. 우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저 바알은 진짜 저건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우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우상이 있어. 우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면서 야, 네가 우상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게임 더 사랑해요?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거 더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랑 지금 막 뭐 휴대폰 막 지금 보면서 장난하는 거 그게 더 사랑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럼 큰일 났어. 그럼 정말 큰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빨리 놀러 갈 그 생각만 지금 가득하다면 그 생각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8월 달의 말씀의 주제가 제자인데요. 제자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바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야,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아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막 정신없어요? 헷갈려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가 너무 미워요? 친구가 너무 미워서 그 친구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막? 그러면 내가 진짜 몰래 기회를 엿본 다음에 그 친구를 몰래 가서 때려주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저 친구가 정말 밉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미워서 저 친구를 때려주고 싶지만 그 마음을
돌려 세워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인지 여러분들 그런 것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진짜 제자의 모습,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이었어요? 450명이 있었어요. 아마 대결을 하자 그랬을 때 바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요 엘리야를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야? 아유, 저 혼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진짜라고 우기고 있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그냥 나 조용히 혼자 하나님 믿을까? 그냥 조용히 숨어서 믿을걸. 내가 괜히 대결하자고 여기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우리 친구들 갑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그쵸? 모두가 다 고사상에 절하고 빌고 할 때 너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너 할 수 있는 용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반 모든 친구가 갑자기 날 예배 못 드리도록 막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우리 끝나고 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라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든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나한테 막 찾아와서 야,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마. 야, 그냥 힘든데 그냥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놀러가 라고 나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No!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참된 하나님이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